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삼동이 어머니 되시죠? 아닌데, 예. 삼동이 엄마가 지금 가거도로 여행을 가가 뭐 내일 모레 나올 긴데. 아, 그럼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 뭐 핸드폰이 없어가. 아, 뭔데, 예. 오면 내가 전해줄게요. 아, 저 지금 삼동이한테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어머니 오시면 제 번호로 연락 부탁드린다. 꼭 좀 전해주세요. 제 번호는 010에 않겠지? 괜찮을 거야. 그치? 어. 괜찮을 거야. 그 녀석 무식할 정도로 튼튼하잖아. 내가 쓰레기 버리러 가지 않았어도 아니 삼동이 서울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어. 데리고 와서 아니다 내가 기린이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야 그랬으면 그만해라. 그렇게 만약에 후회하다 보면 우리 다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돼. 송삼동 환자 보호자분? 다행히 CT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내부 출혈이나 골절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요. 다행이네요. 다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안심할 수 없다뇨? 눈에 보이지 않는 뇌 손상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입원해서 경과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뇌 손상이요? 노래 불러봐라. 서울 보내줄만 줄 잘 아는지 내 봐줬구만. 엄마.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녹기세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어떤 너? 하나만 묻자. 너도 아빠처럼 가수 되고 싶나? 그래서 서울 가고 싶은 기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딴 이유가 있다. 딴 이유? 혹시 그 서울성우 나 때문이가? 아니다. 그 가수나도 네가 좋다더나? 그런 것 같다. 깼어? 괜찮아? 나 보여? 말해봐. 내 이름 뭐야? 이거 몇 개야? 네 개. 네 이름은 고혜미. 난 나 때문에 너 죽는 줄 알고
벤타 울지 마라. 내가 미안하잖아. 괜찮다냐? 삼동이 괜찮대. 머리 다친 데면 좀만 조심하면 된대. 다행이네. 나중에 또 보자. 누구랑 등짰으면 좋겠어? 전 리사리. 어제 학교에서 작은 사고가 하나 있었죠. 다행히 송삼동 군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쇼케이스에 관한 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안전사고라뇨? 딱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엄연한 테러라고요. 범인을 잡아야 됩니다. 야, 범인 찾겠다고 일 벌렸는데 단순 사고면 어떨 겁니까? 학교 이미지 바닥에 추락한 학부모들은 학교 무섭다고 들고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한데 강 선생은 그 후폭풍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 야, 우리가 지금 말해서 될 분위기가 아니야? 응?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삼동이 무사하다며. 자, 다음은 쇼케이스 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맹 선생. 범인? 그래. 분명히 내가 잘 되니까 질투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꼭 잡아서 가만 안 둘 거니까 두고 봐. 됐다, 마. 네가 벌 안 줘도 지금 금방 빡시게 벌 받고 있을 게다. 벌을 받고 있다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친구의 승리에 박수도 못 치고 친구의 행복에 진심으로 웃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지옥이라고. 깜짝이야. 뭐해? 어? 이거 볼 때마다 속상했거든.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혹시 이거 네 거냐? 그게 뭔데? 아직 화분 떨어진 데서 주웠어. 설마 나 범인으로 의심하는 거니? 소매 좀 보자. 나 아니야. 아니랬지? 너 진짜 아니야? 사고 났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이러지 마라 진짜. 야, 왜?
배우러. 다른 사람들이 나 의심한데도 넌 나 믿어주면 안 돼? 너 내 펜던트 찾아줬잖아. 혜미가 나 의심할 때도 내 편 들어줬잖아. 그렇게 끝까지 나 믿어주면 안 돼? 그냥 그래주라.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만 울어.